네,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남녀 혼성합창단이 기다리고 있네요. 특히나 이분들은 성악 전공자 분들도 함께 단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유일한 프로 합창단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녀 혼성 합창단 우리 불금 청년 합창단 여러분들이신데요. 지휘의 이유진 선생님, 반주의 정민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 전공자들이 무대를 꾸며주는 만큼 더욱더 품격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불금 청년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사 구름청년합창단 역시 성악 전공자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프로의 향기가 예, 확 나지 않습니까? 노래를 듣다가 프로의 향기가 가득 났는데 갑자기 머플러를 통해서 또 예쁘게 좀 춤사위는 굉장히 친근해졌어요. 갑자기 그쵸? 이렇게 흩날리고 예,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인데 관광버스 춤처럼 예, 춤사위를 또 무척 친근하게 잘해주시다가 마지막에 부처님 탄생 축하합니다 하고 플래카드까지 장식을 멋지게 해줬습니다. 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대를 펼쳐주는 합창단 여러분들 모두 보문사 소속 합창단입니다. 아, 단일 사찰 내에 이렇게 많은 합창단이 함께 운영되고 있고 또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구름청년 합창단 무대 전에 저한테 또 이렇게 예쁜 신입다원을 모집한다고 직접 써주셨어요. 아드님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20세에서 40세까지 우리 남성분들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들도 좋고 남편도 좋고 그쵸? 형부, 제부, 남동생 많은 분들 구름청년 합창단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우리 어린 친구들 앞서 보셨죠? 소년소녀 합창단, 우리 어머님 합창단, 또 어르신들로 구성된 또 연합 합창단까지 원하시는 분들 언제나 오늘 보문사 어디로 연락해야 되겠다 모르시겠으면요. 그냥 종무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각 합창단의 회장님들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